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2-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인구통계, 가구구조, 생활방식, 선호도, 소비자 가치관은 30년 전과 비교해 향후 30년의 다른 건축 환경과 도시 구조를 시사한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 호주인, 유럽인이 대기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 2,000명이 넘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집의 크기보다 집이 위치한 동네가 더 큰 고려사항이라고 답한 사람이 7배나 더 많았다. 식당, 상점, 학교 및 기타 생활편의시설까지 걸어 다닌다는 점이 많은 응답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이었다. 많은 20에서 30대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는 환경 발자국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과 동일시되며 일상 활동 중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친환경 건물과 태양 전지판이 경관과 옥상을 덮고 있다면 더욱더 좋다. 어반랜드 인스티튜트의 한 경제학자는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화강암 조리대 상판이 되고 있다. 즉 그것은 부동산을 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장점이다 라고 말한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되는 항목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하면서 거주지를 결정할 때 생활 편의 시설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으로 본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주택 입지에 대한 증가하는 선호도 Growing preference for housing locations in walkable neighborhoods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학자, 과학자, 정치인들이 생물 다양성 손실의 더 중요한 근본 원인으로 인구 증가에서 소비로 초점을 옮기는 경향이 증가해왔다. 많은 사람에게 소비에 맞춰진 초점은 인구 통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격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우생학과 같은 분열을 초래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 일단 이번에 왓을 대수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이 인구수 자체가 아니라 천연자원이 소비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전 세계의 천연자원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만 사용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채취되는 천연자원의 25%를 사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만 해도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전체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시민은 카타르의 평균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미만을 사용하는데 카타르는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이다. 이 글 22-2번의 소재는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서의 천연자원 소비입니다. 2번의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are consumed가 수동태이므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what은 it is that 표현을 이루는 that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what을 that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3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과 카리스마 넘치는 야생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흔히 이러한 풍경과 동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자연지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영화 관람객의 욕구를 증가시킨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4번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in New Audience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 그런 영화들은 또한 새로운 관람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다. 많은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지만 그러한 이익은 또한 더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해피피트는 어류 남획과 플라스틱 오염이 펭귄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했고 더 정글북은 관광객에게 멸종위기에 처한 천상갑을 경험하게 했다. 그런 경험은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말론적인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를 본 후 영화 관람객들은 기후 완화에 50%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 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점점 더 많은 영화배우 그리고 기타 유명인이 자신의 스타덤을 아프리카의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글 22-3번의 소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영화입니다. 빈칸 이후의 글에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환경 오염의 위협을 강조하여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 변화를 관람객들에게 유발할 수 있고 종말론적인 영화를 본 관람객들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 했으며 영화배우가 자신의 스타덤을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in New Audiences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